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내지만 목을 좀 보호하려고 목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투자처를 권유 혹은 유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투자 대상은 예시의 하나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 자료에 사용되는 글과 말은 정확성과 완전성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추천 아닌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3일 첫 번째 주제는 BSPDN입니다. BSPDN,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호텔을 경영하고 있어요.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냥 100명이 쭉 와요. 100명한테 방 배정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맨날 하는 거니까. 그런데 호텔이 규모가 커졌어요. 1000명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다 바꾸는 게 힘드니까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제일 쉽습니다. 1000명을 10등분해서 10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단은 똑같죠. 처리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호 처리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G에서 5G까지 계속 데이터가 빠르게 올라가고 신호 처리가 많아지고 정보를 많이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주파수가 되게 좁아져서, 그러니까 주파수가 커져서 1초당 움직이는 정보의 양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그런 처리를 할수 있었잖아요. 이 처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좀 쪼개가지고 분산해서 이렇게 보내면 뒷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좁고 빠르고 이런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EUV 공정을 쓰잖아요. EUV 공정에서 계속 빠르게 쳐내지만 계속 EUV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뒷단에는 DUV도 쓴다. 이 말씀은 여러 번 드렸고요. 오늘 이런 얘기들 중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를 할때 게이트를 했잖아요. 여기에 게이트에다가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고 뭐 여기서 이렇게 게이트를 전압을 플러스를 걸어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형성시켜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신호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1, 안 넘어가면 0, 이런 걸로 우리가 결국은 이진수로 어떤 데이터를 표시하잖아요. 1, 0, 1, 0, 1, 1, 0, 뭐 이렇게요. 신호를 끊었다가 줬다가 하면서 이진수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이때 처리할 때 여기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전원에 관련된 거고, 요거는 신호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랜지스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전원들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죠.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고 신호도 하나하나 처리돼야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파운드리가 트랜지스터를 갖다 몇 층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층에 트랜지스터를 구성하고 또 위에 층에도 트랜지스터를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호는 이렇게 넘어와서 또 위로 가서 다시 피드백도 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인아웃 포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죠. 물론 데이터가 들어와서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인아웃이 신호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얘네들을 각각 구성하게 파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파워. 얘네들을 동작시켜야 되잖아요. 즉, 신호하고 트랜지스터하고 파워하고 이세 가지가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웨이퍼 안에서
웨이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안에서 막 트랜지스터가 놓여지지만 요 트랜지스터를 각각 동작시킬 수 있는 전원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생성한 정보 얘네들은 겹치면 안 되죠. 당연히 겹치면 안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겹쳤을 때는 오류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겹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면 이런 거예요. 컴퓨터 보면 우리 전원선을 꼽고 그리고 인아웃을 할수 있는 키보드를 치면 키보드에 있는 정보가 컴퓨터로 가서 처리가 되고 나오잖아요. 그때 외부 전원이 없으면 동작 안 하듯이 이 각각의 트랜지스터도 외부에 전기가 공급돼야 됩니다. 미세화되면 이게 하나하나당 전기를 세밀하게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과거보다도 더 많이 촘촘하게 공급해줘야 되고, 위도 그러고, 신호도 촘촘히 많고, 그러니까 이걸 구성하기가 되게 어렵죠. 더군다나, 신호보다 파워는 힘이 더 많잖아요. 힘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전력을, 에너지를 옮겨야 돼요. 그러면 시그널, 그러니까 신호선보다는 파워선이 더 두꺼워야 됩니다. 여기도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만 알면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뭔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2024년 반도체 전망, 기술 변화 모멘텀에 주목하자는 유안타 증권의 백길현 위원님의 리포트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계어 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텔 주도의 BSPDN, Back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확대 전망. Backside, 뒷면에 전원을 운반하는 그물망을 확대한다. 아, 전면이 아니라 후면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네트워킹 기술이구나. 이걸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인텔의 파운드리 캐펙스 모멘텀으로 부각될 것 같다. 그런 거고요. 관련 종목은 넘어가겠습니다. DRAM의 미세화 구현에 관심이 있고, DRAM도 VCAT, 버티컬 셀 어레이 트랜지스터 기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세화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NAND는 단수를 되게 높이겠다. 요세 가지를 다루셨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BSPDN에 한정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분이 처음에 하셨던 리포트들은 또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면 온디바이스 AI에 관심이 많고 PC, 스마트폰 위주로 관심이 많지만 XR, 웨어러블 등으로 응용처가 다변화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전자부품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 우리가 아는 것들이고 전자부품, 수동부품이죠. 그럼 MLCC 뭐 이런 거죠. PCB 이런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수혜가 2024년, 25년에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및 XR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LLW, DRAM 등 고객이 요구하는 커스터마이즈 메모리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메모리가 HBM도 커스터마이징이듯이 굉장히 커스터마이징 돼 있는 것들을 한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더 유리하다. 이런 거죠. 와이드 IO, 와이드 인풋 아웃풋 DRAM인 경우 선단 공정 기반의 DRAM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1A, 1B 뭐 이거 저번에 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TSV 공정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 본딩 중심의 후공정 기술 고도화에 따른 기조가 향후 1, 2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나오는 반도체 8대 공정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자, 웨이퍼를 메탈 실리콘, 폴리 실리콘, 그래서 인곳을 만들어서 가로를 썰어서 웨이퍼를 만들고 그것을 연마를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반도체용 웨이퍼를 완성하고 나서 그 위에다 산화막을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곳을 더 파내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식각을 해야 되는데, 식각을 하기 위해서 마킹을 하는 작업이 바로 포토공정입니다. 포토공정은 PR을 입히고 거기에 노광으로 조사해서 빛반응을 일으켜서 남은 부분에, 그러니까 날아가는 부분과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남은 부분에는 식각이 안 되고, 그리고 없어진 부분에 식각을 하고, 요렇게 하죠. 그리고 식각하고 또 증착하고, 요걸 반복하다가 결국은 신호를 할수 있게 배선 작업을 하고, 그 다음번에 테스팅하고, 그 다음에 패키징 합니다. 뭐 이것들은 여러 번 했으니까, 한번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BSPDN 기술은 일반적으로 전면 공간의 20%를 차지했던 전원 와이어, 전원선을 후면으로 이동하고, 후면으로 이동하니까, 20%의 여유 공간이 생기네요.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뒷면으로 구성하니까 물리적 배선 길이를 줄인다. 요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전면에서 전원을 공급하던 걸 후면으로 바꿔서 후면에서 전원을 공급하게 바꾸고, 그러고 나니까 약20% 정도가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에 트랜지스터를 넣든 아니면 시그널 선을 더 하든 배치가 원활해지고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은 인텔 기술이지만 보시면 TSMC는 베리드 파워 레일 기술을 쓰고 있고, 삼성은 파워 비아 기술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들 비슷한 무언가의 기술을 쓰는데, BSPDN은 인텔 기술이고, TSMC, 삼성도 유사한 기술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면 됩니다. 미세화 칩에서 이렇게 무언가가 바뀌는 건데, 그러면 뭐가 바뀌니라는 거죠. 자, 트랜지스터를 굉장히 여러 층을 쌓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각각의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결국은 전원도 바깥에서 와야 되잖아요. 바깥에서 와야 되는데 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워고, 트랜지스터 하나하나를 동작시켜야 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원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다행히 미세화되면서 저전력이 돼서 그렇게 많이 치기가 더라도 과거만큼 많이 전원을 먹진 않지만, 그래도 신호선보다는 훨씬 더 두껍게 돼서 저 바닥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어서든. 그러니까 요 선들이 요 윗면에서 보면 웨이퍼에서 어떤 이런 이렇게 쭉 내려갈 텐데요. 물론 내려가다가 층을 바꿔서 3층에서는 옆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쨌든 계속 이렇게 전원을 전달해 줘야 될 텐데요. 그 공간에는 트랜지스터도 신호선도 겹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층이 많아지면, 7층, 8층까지 되면 저 밑까지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이 밑부분에 있는 거는 뒷면에서 바로 하면 짧아진다. 아, 아까 배선 길이가 짧아진다.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거를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배선 길이를 줄인다. 그리고 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알았어, 뒤에서 공급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과거에는 웨이퍼를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고, 여기다가 산화막층을 놓고 원하는 부분을 날리고 또 층을 계속 쌓잖아요. 층을 계속 쌓고 이렇게 만들어서 배선 작업을 다 했는데, 이렇게 이 배선 작업이 없는 대신에 신호선하고 트랜지스터까지는 다 놓고 나서 이 웨이퍼 옆면이죠. 웨이퍼 옆면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트랜지스터는 여기 다 놓여져 있고요. 얘를 이제 나중에 갈아내잖아요. 이걸 갈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250마이크로, 300마이크로짜리를 HBM4나 5 가면은 10마이크로까지 갈아낸다고 하잖아요. 아주 얇게 갈아내는데, 어쨌든
이때 갈아낼 때 여기다가 테이핑을 치죠. 왜냐면 이게 보호돼야 되니까 테이핑을 쳐서 뒷면으로 뒤집죠. 이렇게 뒤집어서 갈아내죠. 그걸 슬리밍이라고 하고, 그걸 HBM이 되면서 제일 많이 잘 갈아내는 애들이 몇 번씩 얘기했지만 디스코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테이블 바르고요. 여기다 이제 슬리밍을 하잖아요. 슬리밍을 해서 얘를 줄이는 거죠. 결국은 얘를 어디까지 줄이냐 하면 얘를 엄청 얇게 줄이는 거죠. 거의 이렇게 얇게 줄였죠. 그리고 나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어느 부분을 갖다가 비아홀을 뚫고 트랜지스터가 있는 여기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뒷면 작업을 다시 하는 겁니다. 물론 요거는 앞면에서, 그러니까 요걸 쌓을 때 다시 완벽하게 뒷면에서 이 모든 걸 삽입할 수 없기 때문에 뒷면에서 연결하기 전에 필요한 파워들을 먼저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만들어 놓고 뒤집어서 여기까지를 갖다 비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굉장히 큰이 공간을 세이브할 수 있죠.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면을 활용하는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다. 와, 이렇게 나가면 반도체 웨이퍼를 또 생산하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지겠네요. 물론 더 안전하고 안정화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해 보면 아까 우리가 TSMC, 삼성, 그리고 인텔 이세 가지 기술이 조금 다르다라고 했는데 명칭은 다른데 특징들은 좀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 파워 레일을 갖다 삽입해 놓는다는 거죠. 요걸 삽입해서 요기에서 전원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거고, 삼성은 여기다 비아홀을 뚫어서 연결하겠다는 거고, TSMC가 난이도는 제일 높지만 가장 좋은 방식이다. 왜? 아까도 봤지만 공간 활용률이 제일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는 높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삼성은 15%고 TSMC는 20% 정도 공간 활용이 개선된다고 나왔죠. 그래서 공간 활용이 개선되면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배치하는 그 배치의 어려움들, 그것에 따라서 구현이 안 되고 되고 막 이러거든요. 좁은 공간에 빡빡하게 배치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수없이 여기 배치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20%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더 효율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안정성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기술을 잘 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